구내시러 가요, 우리. 구내식당에 술 안 팔아요? 술 안 팔아요. 여유가 없어요, 여유가. 저 하차할게요. 한 시간 하고. 어? 어? 너무 긴장. 한 시간밴 안 했는데. 너무 잘하네. 너무 긴장을 가네. 아, 미치겠네. 매일매일 하차를 얘기하는 거야, 한 시간만 하면? 하차. 화이팅. 자, 2월 11일 화요일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. 아, 정말 특별한 느낌 다들 받으셨죠? 많이들 감격의 눈물 흘리셨을 것 같아요. Do you know 봉준호? Do you know 클럽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. 아, 너무 좋다. 너무 행복하네요. 오늘 기분이 왜 이렇게 좋나 했더니. 그리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한테 와, 이제 쿠엔틴 형님, 쿠엔틴 감독님이 또 따봉해 주시고 쿠엔틴 형님. 저는 그냥 쿠엔크 먹은 게 다였었는데 쿠엔틴 형님까지. 아, 번번해졌어. 근데 성규 씨가 오늘 텐션이 좋네. 우리도 영화 같은 오늘을 만들어 봅시다.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. 렛츠고 디바! 도전 마상 퀴즈! 넌 계획이 다 있구나. 장티처에 쪽지게 해답! 축하드립니다! 훨씬 달라요. 텐션이 높아. 하나, 둘, 셋. 땀내자. 아. 늙었어. 휴식 준비 시작밖에 할 줄 아는 말이 없어. 그렇지. 차분한 말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시작. 영호씨 모르고 있는 거야? 자, 다섯 개 더. 계속하고 있지? 오케이, 다섯 개만 더 하자. 높게. 스무 개만 가자, 스무 개만. 아, 힘들다. 너무 무리하지 마, 이제 또. 무리하지 마, 너무 무리하지 마. 아,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최선을 다하자. 체력 진짜 좋네, 규 형. 하나. 자. 후. 아, 운동 많이 했다. 고, 고, 고. 쟤 나가라 그래. 미차 바빠서 자주 못 보는데. 맞아. 아, 어려워. 고민 있어? 어려워요. 고민 있어? 어려워요. 잘하던데? 그래서 제가 고민을 아까 말씀드리려다 만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. 지금 끼리끼리가 3주 연속 2.1%가 나와가지고 사참시가 한 3주 나올 거 아니야. 거기 가가지고 한번 얘기하면 또 끼리끼리도 많이 사랑해 주시겠지? 끼리끼리 재밌지 않아? 3주 연속 시청률이 똑같이 나왔어. 제가 들어가는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이 1% 2% 막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진짜 못하는 사람이구나. 그게 너의 활약 때문이야, 시청률 때문이야? 활약에 있어서도 제가 이거 좀 애매한 느낌들이 있고 기대에 부응을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무거운 채로 집에 가요. 근데 그 자리가 원래 옛날부터 힘든 자리잖아. 쉽지 않은 자리. 쉽게 자리가 힘든 자리. 그럼요. 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? 혹시 그 멘트 어떻게 치고 들어갈지 몰라서? 잘 모르죠. 너무 어려워. 선수들이 너무 많지? 너무 어려워. 먼저 해놓은 거 빼고. 내 아바이예요. 왜냐면 저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봐주지 않거든요. 맞아요. 그냥 제가 생각할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. 근데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. 만약에 그 끼리끼리에서 뭐 각인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그 프로가 잘 되려면 다 잘 돼야 되잖아. 그렇죠. 누구 한 명만 웃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. 그럼요. 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케미를 잘 형성을 해봐. 네가 진행도 하고 명수 형도 돕고 그 약간 유기적인 역할을 좀 하라고.
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진짜로. 지금 나는 좀 놀라운 게 네. 예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한 프로가 일밤이야. 근데 내가 아직도 일밤을 못했어요. 우리 예능한 사람들한테는 다 네. 주말 버라이어티가 굉장히 그중에 그 저는 일밤이 되게 커. 있잖아요. 난 되게 의미 있는 건데 네가 일밤 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야 얘는 정말 나를 곳곳에서 받고 있구나. 저번 일밤에 막 SNS 팔로우 막 날 압도적으로 능가해 지금 뭐 네가 생각이 너무 많다. 프로그램이 안 되면 네 탓이야? 이랑 뭐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시원하죠? 다 내가 겪었던 거니까. 제가 왜냐면 이 말에 느낀 게요. 워크맨의 김미나가 아 미나 합류했어. 변을 했어요. 요즘 뭐 핫하죠. 형이 저를 아껴주듯이 저도 미나를 아끼고 워크맨에 제가 얘를 추천했어요. 아 정말? 근데 얘가 반응이 좋았거든요. 대박 났죠. 근데 저도 모르게 녹화 때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견제하게 되지? 질투를 하게 되더라고요. 아~ 제가 솔직한 마음이네. 맞아요. 솔직하게. 아주 뭐 그냥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있는 그런 마음. 아. 질투를 했어? 나처럼 티 안 나게 해야지. 티 많이 났어요. 형 저한테 질투하세요? 질투하지. 에? MBC 프로 나보다 많이 하고 일밤도 하고. 형 그런 거 항상 마음껏 축하해 주셨잖아요. 그렇게 하는 거지. 그냥 이게 저녁 거지. 이게 저녁이야. 그전까지 낯설었어. 아 속은 달라요. 내가 내 속마음은 다 모르잖아. 타들어가. 나도 타들어가.